사실 오늘 좀 매미도 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좀 방해 요소가 되긴 되거든요. 아, 시끄럽죠. 소음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좀 방해가 되긴 되죠. 아,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게? 실내는 또 물리고. 그래서 아. 원래 축구는 그 야외에 타잖아요. 네네. 네, 매미가 굉장히 방해꾼입니다. 저는 그렇군요. 저쪽에서 마티즈가 한 대가 오는데 내 쪽으로 올 것 같더라고. 진짜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. 저 받겠다 받겠다. 잘 전화하면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. 네. 굉장히 지르셨네. 붕 떠가지고. 낙법? 네. 구방 낙법. 빵! 치고. 저 만지면서 그냥 네. 레고 조립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딱딱한 걸 가지고 놀면 교사들도 자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안전한 놀이감을 자꾸 찾아주게 되거든요. 이것도 시각장애니까 뭔가 부드럽고 좋고 뭐 이런 거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. 왜 이 아이들이 이걸 싫어하지? 이게 이제 움직이기를 싫어했고 이 저희 이 반에 이제 두려움이 많았죠. 그래서 딱 서 있었는데 바람을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어줬죠. 그랬더니 바람이 분다 하면서 이제 바람 부채질을 막 살살살살 하니까 이제 바람 따라서 왔는데 손이 나와. 한 번에 손 궁금하니까 서로 다 궁금하니까 네.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손인지 학생 손인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뭔지 막 몰라. 사람들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단점이에요. 돌아가면서.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막 본인들이 그냥 궁금하니까 와서 다 만져보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제가 냄새를 잘 못 맡고 이러니까 혼자 살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?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거? 이 여가 생활이 장애인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시각장애 아이들은 혼자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가 생활을 이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거지. 그런 게 필요하고, 그걸 다 이제 엄마가 하기에는 너무 힘드신 것 같고, 뮤지컬을 보러 간다. 영화를 보러 간다. 그러면 걔네들이,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, 이런 이제 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, 아이들이 굉장히 가서 지루하고 졸고 뭐 재미없어하고 갔다 오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도 좀 위축되게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. 반복이 돼서 이제 사람을 위축시키죠. 왼발이야 끝까지 가야돼. 끝까지. 저는 빨리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누구는 뭐 좀 100%도 듣고 있는데 전 70. 아니 그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저는 거의 그 저기 70대입니다. 전 70대라고 봐야 돼. 왜 다 90백으로 듣고 있더라고. 저는 가이드라는 역할을 하고요. 저도 아직은 가이드라는 역할을 배우는 중이긴 하지만
지금까지 알기론 골대 뒤에서 골대 역할을 알리기도 하고 공격수에게 그 골대의 공격수의 위치, 그러니까 거리수라든지 앞에 뭐 수비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골키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시각장애인 축구는 전맹부랑 약시부가 있는데 전맹부에서는 이제 비장애인 선수가 골키퍼로 뛸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비장애인 선수로 골키퍼로 하면서 지도자 자격증도 같이 취득을 해서 이번에는 코치로도 같이 등록돼 있는 상태고. 팔려 풀어! 팔려 풀어! 그렇지! 한 번 더! 됐어? 예! 오! 됐어 됐어. 으쩌쩌쩌쩌! 으쩌쩌! 으쩌쩌! 됐다! 이 근데 좀 다친 것 같아 떨어지면서. 저 가서 치료 좀 해주세요. 네, 치료해줘. 집중 치료실에서. 그래서 요새 엄마들 다 영어 교육에 그렇게 열을 내는 게 내가 커보니 이걸 옛날에 해봤더라면 이거잖아요.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자기가 원한다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런 자꾸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게. 그리고 다양한 공연을 보기 때문에 얘도 어떠한 취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조금... 아 잠깐만. 여름이라 더우니까 최대한 다 얇은 거. 이걸 준비하면 아기가 안 울어요. 찡찡하다가 뭐 쿠션을 준비한다 이러면은 안 울고 지켜보고 이거 안아주려고 준비한다 이러면 아니까 안 울어요. 이제. 약간 설레는 표정을 지어요. 어, 나를 안겠구나. 나를 곧 안아주겠구나. 너무 기다려. 눈빛이 약간 초롱초롱해져요. 아, 나를 곧 안아주는구나. 네. 내가 좀 달라볼까? 재밌다? 그 자동차 재밌다? 응. 또 얘가 누를 거야? 엄마. 엄마. 얘가 눌러? 어, 안 가네. 식별이가 먹어서. 다시. 돌아간다. 부릉, 부릉. 따방 부릉부릉. 응? 응? 엄마. 응. 김파우 하나. 김이. 병이 병이. 병이 병이. 병이 병이. 자, 뒤로 돌아오세요. 뒤로. 자, 이리 돌아오세요. 다섯 발. 더 돌아오세요. 더, 아,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. 뒤에 붙이면 안 됩니다. 동석이 형, 손으로 오세요. 돌아오세요. 여기. 저 쿠키. 쿠키. 저기 여기 잡아주세요. 병, 뒤로 더. 병. 더. 돌아오세요. 상사. 자, 한 번 더 나가세요. 여기 아래 더 나가세요. 아, 나오지 마세요. 더 들어가세요. 영준. 확인하긴. 차세 불러. 자, 차세는 안 봐도 됩니다. 진이야. 가이드 가세요. 자, 오른쪽. 왼쪽.